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키핑장에서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방울토로 분갈이 한 아이들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즘은 물이 조금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키핑장도 한번 둘러보면은 조금 무거워진 아이들, 안 무거워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더 들은 키핑 다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이도 있는데요. 저도 뭐 물이 안 드는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 이렇게 화이트 고스티가 참 자주 안 나오지만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색감이 이 화면에 참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은 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앞전에 요 엘샤를 분갈이 했는데요. 요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서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데 화면에는 그렇게 색감이 또 예쁘게 안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었으면 참 예쁘게 나올 텐데 지금 많이 굳혀졌어요. 앞전에 한 3주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엘샤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 이렇게 대품 이렇게 농화분에 화분이 남아져 있어서 요 농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하엽도 지면서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쁘죠?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요렇게 이제 요런 아이들도 처음에 빨갛게 물들더니 여기 가운데 매직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랗게 올라와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철화가 그만 풀려라 했는데 더 많이 풀려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네요. 철화가 그만 풀리라고 했더니 조금 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요쪽에 보면 방울토로도 분갈이 해 놓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 먼노 같은 경우에도 방울토로 분갈이 해서 지금은 자리 잡아졌을까요? 한 2주, 3주 정도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요것도 단지 방울토로 분갈이를 했죠. 마가렛금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서 방울토로도 분갈이 하는데요. 핑크셀도 있고요. 베르테르금. 요거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헤르미 온느는 뭐 여전하죠. 예쁘게 항상 예쁜 모습을 합니다. 요 아이도 슐란도 갑자기 요 아이들이 생정 커질 것 같지 않더니 요 슐란이 많이 커졌습니다. 앞전에 방울토로 분갈이를 한 아이들도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물고파 하는 경향은 있어요. 분갈이하고 아직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물고파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제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색감 예쁘게 물들었는데 화면보다는 조금 화면이 덜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앞전에 나일락도 분갈이를 해놨죠. 요거 4개, 낱개로 4개하고 오두하고 있는데 요 아이들도 지금 하엽이 지면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지금 키핑장에 왔는데 날도 흐리지만은 밖에 또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물은 이제 살짝만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서 살짝만 물을 주는데 이거 실제 보면 참 예쁜데 빨간 톤은 끝에가 빨간 톤이 나오고요. 여기는 약간은 뭐 핑크 빨강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구독자님이 요거 금을 선물을 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금을 선물을 해 주셨는데 제가 키핑장을 안 가져왔어요. 요거 분갈이 할 때 마리아 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콘 금하고 레인보우 금을 또 준비를 해서 요 제스타 요거 금하고 요거 금이 아니라 요거 변이라고 합니다. 입장 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스타 금은 노랗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요거 마리아 금 사주신 구독자님이 또 엘콘 금하고 레인보우 금을 주셨는데 제가 베란다에다 놓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오늘도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울토로 수연을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연도 묵둥인데 이런 아이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데요.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여기가 입장이 떨어지네요. 요 분갈이 해보도록 하고요. 완전 묵둥이죠. 풀일 수연이겠죠. 요게 그냥 수연은 요 입장이 아닌데 풀일 수연 같은 경우에는 요런 큰 얼굴을 하고 있죠.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방울토로
방울토입니다. 나이기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시면 금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을 실방에서는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실방이 아닌 데서는 10% 할인이 안 되고요. 실방 하실 때 주문을 하시면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다이기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하는데요. 뿌리도 일단은 잘 내리고요. 저도 여름에 베란다에서 건강하게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를 많이 좋아하시죠. 이게 여기에 들어져 있는 영양 성분이 수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뿌리도 건강하고 뿌리도 엄청나게 활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울토 매니아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저도 방울토 이제 협찬 받아서 쓰기 때문에 방울토로만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이 가더라고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요. 방울토 여기 들어져 있는 요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만드는 것도 보시고 요 아이들 한번 안 써보셔요. 많이 또 배합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합을 해서 쓰시겠지만 조금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또 써보셔요. 택배법이 바뀌어서 요거 이제 10kg, 20kg가 되는데요. 10kg는 10kg가 살짝 안 되고 박스 무게까지는 9.6이나 9.8 정도 무게가 됩니다. 20kg도 20kg가 살짝 안 되고 박스 무게까지 해서 19.6이나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무게를 달아보실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울토 참 좋은 거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를 많이 알죠. 저도 방울토는 매니아님들도 이제 나눠드리고 제가 나눔도 많이 해서 또 조금씩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울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연은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이거 분갈이는 한 2년 넘게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분갈이, 이거 처음에 수연 살 때 여기에 살짝 노란색이 있었는데 그 노란색이 지금 생각하면은 인위적인 계절금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초창기에는 그 인위적인 계절금을 잘 몰라서 우리가 그냥 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면서 그게 인위적인 계절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도 가운데에 노랗게 되어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색감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방울토는 아니죠. 2년 전에 요 분갈이를 해 놓은 거니까 방울토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2년,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여기 노랗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인위적인 계절금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유튜브에서 다 밝혀져서 인위적인 계절금이라는 거를 아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금으로 그때 소개를 해드렸죠. 저희도 농장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태이고 농장도 마찬가지로 그 1차 농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풀일 수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그 금색감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계절금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겨울이고 겨울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다듬어 질 정도만 뿌리는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목대가 지금 뭐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연은 요 수연이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제가 썸네일에다가도 많이 사용을 했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썸네일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울토로 이제 분갈이 해서 더 건강하게 이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갈이는 여기에 화분이 남아져 있어요. 요즘은 뭐 화분이 남아져 있는 게 많아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전에 바닐라비스가 있었는데 바닐라비스가 갔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로 오늘은 수연
풀일수연이죠. 풀인 수연을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분갈이 하죠. 흙갈이라고 해야 될까? 분갈이라고 할까요? 분갈이네요. 분이랑 흙이랑 다 같이 갈아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분갈이 제자리에다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흙갈이라고 많이도 명칭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하고 흙하고 다 같이 갈아줍니다. 방울토는 실방 금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실방을 합니다. 다육이도 공구를 하고 화분도 공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화분이나 다육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구입을 하시면은 요 아이들 다 방울토를 또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 맞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울토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저 손자가 와서 요 분갈이 영상을 촬영을 해 주었는데요. 방울토라고 하니까는 우리 손자가 이게 방울토마토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소드가 많아요. 방울토라고 하니까 냉장고에 남편들이 또 넣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울토 오늘은 분갈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